오늘의 맑은 지수는요, 진옹행처럼 맑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페리페라 잉크 드롭 무드 틴트?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5가지 전색상 발색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는요, 5가지 컬러로 10,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웜톤부터 쿨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나왔고, 패키지를 보시면 기존에 나와있던 젖병 디자인과 다르게 새롭게 디자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착색은 어차핑 아니고요, 기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술 발색 보고 가실까요? 01번 코랄 소환. 코랄 소환시켜! 오, 예뻐! 너무 예쁜데? 이거 내 컬러인데? 코랄 소환 컬러는요, 오렌지 코랄인 줄 알았는데 살짝은 핑크 기운도 있는, 오렌지와 핑크가 조금 섞인 그런 코랄 컬러예요. 이 컬러는 웜톤 분들이 정말 정말 잘 쓰실 것 같고, 일단은 첫 컬러를 발라봤는데 텍스처가 정말 정말 신기했던 게,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을 제가 정말 잘 썼었는데 그 틴트보다 조금 발색력이 떨어지지만 정말 정말 가볍게 에어리하게 올라가요. 근데 발색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해서 유리막 같은 그런 글로시한 틴트예요. 진짜 가벼워요. 근데 너무 촉촉해. 산뜻한 립 오일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고, 코랄 소환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지금 한 컷 더 발라도 입술에서 두꺼워지는 느낌이나 그런 느낌 하나 없이 그냥 촉촉하게 유리알 광택이 돌면서 발색은 짱짱하게 너무 예쁜 그런 코랄 컬러예요. 02번 핑크 맥락. 02번 핑크 맥락 컬러는요, 쿨핑크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웜톤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하지만 쿨톤 분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릴 듯한 그런 핑크 컬러입니다. 03번 맑은 지수. 이름 너무 예뻐. 맑은 지수. 오늘의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맑은 지수는요, 진홍행처럼 맑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맑은 지수 발라볼게요. 숨이 찹니다. 03번 맑은 지수 컬러는요, 핑크 레드 컬러고요. 체리빛이 은은하게 도는 레드와 핑크의 중간 정도인 그런 핑크 레드 컬러예요. 정말 정말 피부 메이크업 깔끔하게 하시고 요 립 딱 바르시면 정말 진짜 펑키? 되게 발랄발랄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지금 저도 요 맑은 지수 바르니까 얼굴빛이 굉장히 화사해진 느낌이 보이시죠? 045 개안 핑크. 045 개안 핑크는요, 정말 정말 우리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쿨톤 분들이 화사하게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쨍한 쿨톤 핑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컬러 05번 레드 세계관 발라볼게요. 요 레드 세계관 컬러는요, 딱 적당히 은은한 로즈 컬러에 근데 어딘가 모르게 퍼플 모브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오묘하면서 예쁜 컬러예요. 웜쿨 상관없이, 톤에 상관없이 바르실 수 있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전 색상 5가지 발색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웜클 평등을 지켜준 페리페라 제품 너무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가벼운 에어리 텍스처에 굉장히 촉촉한 그런 유리알 광택이 도는 틴트였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생얼에 쓱쓱쓱쓱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충분히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촉촉이 유리알 광택 틴트였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립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